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시험이 이제 세 개가 있었습니다. 경찰 1차도 있고 서울시 9급도 있고 서울시 7급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7급이 이제 워낙 그 뭐 대상자가 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설 강의도 제일 늦었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2시인데 제가 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먼저 이제 궁금하신 게 난이도가 좀 궁금하시죠? 작년 그러니까 사실 2015년 서울시 7급, 2016년 서울시 7급, 2017년 서울시 7급 내리 3년 서울시 7급은 저도 수업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쫄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시 7급은 항상 이상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강사인 저도 20몇 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좀 부담스러운 게 서울시 7급입니다. 이번엔 좀 덜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주 황당한 문제는 뭐 거의 없어요. 한 문제가 이제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서울시 7급보다 뭐 실제로 수험생들 반응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평이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뭐 80점이나 85점만 받아도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85점이나 90, 서울시 7급 이번에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85점이나 90점 정도면 뭐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작년 서울시 7급에 비하면 그래도 5점 정도는 좀 더 쉽다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6문제.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이렇게 다섯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6번의 자장법사. 요건 이제 뭐 문제 푸는 스킬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아마 자장법사를, 자장률사 또는 자장법사를 못 뽑아준 사람은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선택지를 잘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7번 문제는 진정한 만점방지용입니다. 왜? 고급록 때문에 그렇죠. 고급록.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급록 빼면 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다 평상시에 이제 많이 다루는 건데 이 고급록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7번 문제는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가 이제 60, 70년대 민주화운동을 물었는데 요거는 난이도는 있죠. 하지만 문제 상황을 잘 활용하시면 정답은 의외로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련 반대 투쟁 요게 이제 생소한 건데 꼭 교련 반대 투쟁을 빼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련 반대 투쟁을 빼고 생각하면 의외로 답은 좀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10번의 민영환 요거는 이제 사부님이 한국사의 절대사료 수업하면서 이 민영환의 유서를 다루었죠. 이 민영환의 유서는 뭐 경찰에도 나온 적이 있고 서울시도 나온 적이 있고 지금까지 민영환의 유서가 한 두 번 세 번 나왔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힌트가 너무 좀 적기 때문에 아 민영환 같은데라고 뽑아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살짝 난이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3번 문제는 작년 그 하반기 국가직 7급 기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이 문제를 의외로 답을 골랐을 거고 작년 국가직 7급 그 쌤이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문제 저는 논란이 된다고 봤는데 뭐 결국 제가 이의 제기한 걸 국가고시센터에서 수용을 안 해줬죠.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경면지하고 등피지를 장난친 거죠. 그래서 뭐 요 문제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섯 문제 정도가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난이도 중 또는 이제 뭐 요 7번 문제는 난이도 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다. 하지만 작년 서울 6월 23일에 쳤던 그 서울시 7급보다는 작년 6월 25일에 쳤던 서울시 7급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진짜 간략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오늘 가답안 3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3개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에 막 전화 수십 통 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름 바쁩니다. 그래서 진짜 임팩트 있게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뭐 틀린 사람이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는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제가 그땐 지도를 줬죠. 똑같은 문제를 또다시 반복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틀린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3번 문제를 고민을 조금 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이거는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 가지고 장난을 가끔씩 치는데 이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워진 건 414년, 즉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정복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4번 답칠 리는 없잖아. 이건 이제 고구려 후기잖아. 6세기 말, 7세기 아니야.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2번이 이게 뭐야? 광개토 대왕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3번에 까딱 잘못해갖고 이걸 장수왕으로 골라줘야 되는데 이걸 광개토 대왕이라고 골라준 사람은 정답을 2번 쳤을 수도 있어요. 이게 395년에 태왕께서 거란을 정벌한 이야기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살짝 잘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에서 중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4번 문제는 노비인데 이건 뭐 그냥 쉬우니까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인데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작년 국가직 9급에 이 문제가 있었죠. 자, 여러분 삼균주의 하면 뭐라고? 이 삼균주의 하면은 조수왕이죠. 근데 이 조수왕의 삼균주의가 자, 뭡니까? 정치의 균등, 그 다음 이제 경제의 균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교육의 균등. 이게 이제 소위 삼균주의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제정하는데 여기에 이 삼균주의가 반영이 됐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2번, 4번은 당연히 정답 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1번, 3번 가지고 고민을 좀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뭡니까? 일부 포함하고 있죠. 이 조선의 삼균주의에 뭐 경제 분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죠. 조선은 분명히 좌파 인사는 아니에요. 자, 조선은 뭡니까? 우파 인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에 워낙 좌익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이 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수용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정답은 3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가지고 요건 이제 정답률 이게 난이도 하나 중 사이인데 살짝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황룡사 9층 목탑하고 관련이 있죠. 그럼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죠? 자장입니다. 자장은 자, 여러분 교종 5교 중에서 이제 이 계율종 계통의 승려죠. 신라 계율종의 아주 고매한 승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장을 뽑았으면 동그라미 3번을 잘 몰라도 동그라미 1번은 누군데? 원강법사잖아.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누군데? 그렇죠. 이건 원효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답될 건 누구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정답될 거는 3번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알겠죠? 자, 여러분 3번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자, 여러분 이 7번 문제가 전형적인 자, 소위 이제 뭡니까? 만전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충수강 때 이 민지의 본조 편령 강목이
이게 뭡니까? 이제 내 살약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바로 제가 엊그제 공티비 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의 제왕후기가 이게 충렬왕 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귿을 모르면, 그러니까 리을, 기역, 니은. 니은이 제일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니은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 일단 정답이 3번하고 4번으로 압축은 돼요. 아마 고민 많이 했겠죠. 3번을 좀 더 합리적인 정답이라고 봐야 되는지, 4번을 좀 더 합리적인 정답으로 봐야 되는지, 아마 엄청 고민이 좀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금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금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의 제왕 응기보다 몇 년, 불과 몇 년 정도가 빨라요. 이 고금록이 1284년경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이 이승의 제왕 응기보다 바로 한 4년, 5년 정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좀 솔직히 이 7번 문제는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긁었지만, 저도 타차사를 늘 보지만 설마 이 고금록을 내겠냐, 우리 지금까지 공시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설마 내겠냐 해갖고 저도 저번에 그 타차사 특강할 때 요 고금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7번 문제 딱 보고 나서 진짜 머리가 띵 하더라고. 야, 이 서울시 7급 이 진짜 미친 새끼들이다. 이거 머리가 띵 하더라고. 설마 설마 했는데 이걸 냈어. 아무튼 요 그 디귿의 고금록을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지 않은 것, 다루지 않은 것은 제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나머지 것들은 수업시간에 뭐 우리가 뭐 많이 강조하는 거고, 제가 바로 엊그제도 강조한 거지만 어쨌든 이 디귿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제 7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고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도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사실 뭡니까? 이 문가라고 해야 됩니다. 문가. 문가라는 표시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서 이 8번은 약간 그 지금 뭡니까? 이 문제가 약간 좀 어설프게 된 거예요. 이 8번 문제는 지금 약간 문제가 어설프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이 왜 틀린지는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자, 이런 뭡니까? 문과 초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할당 인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1번은 곧 틀린 것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뭡니까? 이건 백패가 아니라 홍패로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3번 표현도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문과나 생진과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두었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갑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살짝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뭐 난이도 중짜리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제일 앞에 있는 거와 제일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이거 당연히 뭡니까? 삼성계엄 반대투쟁,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니은, 리을, 기역. 이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기역이 뭡니까? 유신체제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기역이 제일 뒤에 가 있는 거는 맞단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을 충분히 압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번 문제가 이 디귿 교련 반대 투쟁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기역만 가지고 또 나머지 세 개만 가지고 순서 배열을 하면 충분히 답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그렇게 황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가 이게 민영환이죠. 이 민영환의 유서인데 쌤의 이 민영환의 유서가 한국사의 절대사료라고 해서 제가 절대사료 특강을 할 때 잠깐 다룬 적이 있죠. 작년에는 제가 아마 분명히 제가 한 번, 두 번 다뤘을 겁니다. 기출, 이게 기출도 두 번인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신영화는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아마도 뭡니까?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한 직후에 이 민영환이 쓴 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민영환을 뽑아준다면 쉽게 정답이 나올 텐데 요 민영환을 못 뽑아주면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자, 요것도 이제 뭡니까? 문제 푸는 좀 스킬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7번 문제를 제외한 7번 문제가 뭐 진정한 만점 방지용 문제. 정답 두 개로는 압축이 되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1번 문제 살짝 놓친 사람들은 이거 김보당의 난이죠.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건 이건 조이총이 아니라 김보당의 난이죠. 예, 동그라미 1번에다가 살짝 장난을 쳐놓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 제가 그저께 제가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 문화유산 요거 기타 특강할 때 특별히 다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 문제는 그 특강을 들었냐 안 들었냐와 상관없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저도 이제 오늘 요 사회경제 쪽 다차사 특강을 이번에 하려고 어제 오늘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요 문제가 나오던데 자,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3번 개경서경, 이 개경서경에 시전이 있었다. 그전에는 뭐 교과서는 개경의 시전이 있고 개경의 8대가의 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경에도 시전과 비슷한 상가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작년 하반기 국가직 7급에 동그라미 3번 문장이 나왔죠.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게 조금 교과서하고 다르다 이 얘기를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죠. 한영호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3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경면지죠. 경면지. 이 고려의 종이가 중국에도 수출되고 송나라 상인들이 송나라 문인들이 뭡니까? 상당히 열호를 했죠. 그 경면지를 말하는 거고 등피지는 이건 북에 쓰는 겁니다. 북.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동그라미 1번이 경면지인데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뭡니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그라미 1번, 3번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느낌상 1번이 정답 같은데 1번에 뭐다 어디다 장난을 쳤지?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말하고 등피지가 아니라 경면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4번은 이건 뭡니까? 황산벌 전투하고 그 다음 이제 고구려 멸망 과정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 문무왕을 계림도독이 임명했다. 그거밖에 없죠. 들어갈 것은.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갑니다. 자 15번 문제는 자 여러분 이 정도 순서 외율은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에 여러 번 나왔죠.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제일 빠른 게 뭐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좌우합작 운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북협상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8년 10월 17일 날에 여순 사건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49년 6월 달에 김구 선생이 암살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15번 문제는 요 정도 순서 배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지금까지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시 9급에, 서울시 7급에 2016년, 2015년 뭐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요건 뭐 이황이고요. 자, 여러분 이황은 성악 지비호가 아니라 성악 10도죠. 아주 단순 말장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7번에 자, 여러분 노론학자는 홍대용 자, 박지원, 박재가 등은 이제 노론계통 학자들이죠. 오늘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 2번은 이건 유형원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이 지금 여기서 이 홍대용은 항상 쌤이 뭐라고 합니까? 노론 명문가 출신이다. 이런 말 하잖아. 노론 명문가 출신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이건
신간의 3대 강령이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죠. 신간에는 31년에 해체가 됐는데 농촌 지동운동은 32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9번은 자, 요거는 적고적인 안, 진성여왕 때 적고적인 안인데 그 연도를 못 외워도 1, 2, 3, 4 중에서 제일 다 진성여왕 때구나 고 무렵이잖아. 그러면 1, 2, 3번은 전부 진성여왕 때고 그 다음에 4번은 누가 봐도 진성여왕 이후의 모습이니까 뭐 당연히 4번 답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뭐예요? 요건 이제 기상국 말하는 거 아니야. 기상국 숙종 때니까 숙종과 관련 없는 거 고르면 되지. 동그라미 2번에 금이형, 동그라미 3번에 안용복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폐사군 복설. 전부 숙종 때잖아. 아닌 것, 동그라미 1번, 이거 나선정벌은 언제입니까? 효종 때잖아. 쉽게 고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 7급 치고는 그래도 좀 쉬워요. 서울시 7급 치고는 좀 쉬운, 그러니까 그나마 좀 풀만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건 만점방지용이다 싶은 문제는 7번. 됐죠? 7번, 3번, 4번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되지만 더 이상 압축이 어렵죠. 그 다음 이제 13번. 조금 어렵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크게 어려울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 7급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서울시 7급이 굉장히 악명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서울시 7급은 그나마 좀 풀만했다. 그나마 풀만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95점 만점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90점 정도면 합격권인데 90점 정도면 합격권인데 95점이나 만점 받은 사람들은 아마 합격하는데 한국사가 큰 효자가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서울시 7급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